안녕하세요. 오늘은 간장맛 닭강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념을 좀 먼저 만들어 놓으면 좋거든요. 자, 물은 소주잔을 할게요. 물은 1.5배 정도는 진간장 소주잔 하나, 50ml, 올리고당이나 물엿을 자, 같은 양으로 넣겠습니다. 진간장과 물엿은 같은 양으로 넣고요. 물은 1.5배 넣었습니다. 이렇게 다진 마늘 한 스푼 듬뿍 넣고요. 팔팔 끓여 놓는데요. 여기에 이제 후춧가루를 좀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후춧가루 대신에 카레가루를 한반 스푼 정도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끓으면 바로 불을 끄고요. 이제 참기름을 이렇게 한 스푼 정도만 자, 넣어두고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렇게 일단 준비해서 두겠습니다. 이제 구독자님께서 신청해 주신 게 바로 간장 치킨인데요. 밀가루 옷이 많이 입혀지지 않는 간장 치킨을 소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닭조각 정육이라는 겁니다. 500g 준비했습니다. 뼈가 있는 닭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한 1kg 미만 정도의 닭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뼈가 있는 거는 사용하실 때는 좀 튀길 때 시간은 좀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살코기로 하시면 시간은 좀 짧게 걸리거든요. 냉동 닭 정육이라서 해동해서 물에 한번 깨끗하게 헹궈서 이제 체에 걸렀고요. 그리고 여기다 후춧가루와 종류 있으시면 소주도 괜찮고요. 이렇게 맛술 종류 있으시면 한두 스푼 정도 이렇게 넣고요. 소금을 좀 넣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맛소금인데요. 소금을 약간만 많이 하면 짜니까 살짝만 넣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한 10분이라도 이렇게 놔두셨다가요. 오늘은 밀가루 옷이 많이 입혀지지 않으려면 그냥 전분가루만 발라서 튀겨서 해보겠습니다. 튀기는 거는 밀가루가 맛이 있습니다. 많이 묻히지 않을 때는 이렇게 전분가루를 이렇게 발라서요. 자, 전분 한 3스푼 넉넉하게. 전분을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발려질 정도로 이렇게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튀겨보겠습니다. 기름은 닭이 조금 잠길 정도만 부었습니다. 기름이 좀 뜨겁게 달궈졌으면 불은 약불로 해놓겠습니다. 자, 이제 좀 달궈졌나 보려면 반죽을 조금 이렇게 넣어보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자글자글 끓으면 하나씩 넣어주겠습니다. 살코기로만 하면 좀 빨리 익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들어갔던 게 이렇게 색이 좀 나거든요. 근데 불을 좀 약불로 해서 기름에서 연기가 날 정도로 세면 안 되고요. 처음엔 조금 약불로 하셔서 속이 좀 익었다 싶으면 물을 조금 세게 하셔도 됩니다. 한 3분 정도 튀겼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닭살이기 때문에 잘 익습니다. 닭가슴살로도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속이 좀 익었다 싶으면 저는 불을 조금 세게 해서 이렇게 바삭 튀겨낼 거거든요. 이렇게 색이 약간 났을 때 한번 튀겨내고요. 자, 이렇게 전부 다 꺼내서 이제 닭고기는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받쳐뒀고요. 이제 불을 조금 더 달궈준 다음에요. 좀 중불로 하겠습니다. 불을 조금 더 올려서 이거를 마저 넣고요. 이번에는 좀 바삭 튀겨주겠습니다. 자, 이제 색깔도 이제 갈색 났고요. 있습니다. 바삭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바삭하게 되면 건져내겠습니다. 뼈째로 있는 치킨을 하실 때는 좀 약한 불에서 좀 오래 익히셔가지고 속을 완전히 익힌 다음에 겉을 익혀야 됩니다. 다 됐습니다. 불을 끄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요두번 튀겨냅니다. 금방 튀겼어요. 아주 뜨거운 겁니다. 뜨거울 때 양념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넣고요. 아까 만들어뒀던 양념을 여기다 넣어줍니다. 이제 간장은 보시면서 조금 남기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통깨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간장 맛이 이제 좀 있으면 스며들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간장 맛이 스며든 간장 맛 치킨입니다. 혹시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 간장 끓이실 때 청양고추 한몇개 썰어서 같이 넣고 끓이시면 또 매콤한 소스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간장맛 치킨입니다.